안녕하세요, 김종두 선생입니다. 이제 논술 미니 설명의 여섯 번째 시간인데, 이제 각 대학의 모의 논술을 적극 활용하라 자, 지금 벌써 지금 요거 찍는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4월달에 중앙대가 모의 논술을 실시했어. 아마 선생 생각에는 이제 슬슬 결과가 나올 거야. 왜냐면 채점을 일부 해줍니다. 그래서 어쨌든 안에 그 이렇게 여러 대학이 모의 논술을 실시를 해. 근데 이제 모의논술 실시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 거야. 자, 근데 어쨌든 대부분의 대학이요, 5월, 6월에 보통 실시를 해.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가만히 본인이 있는데 자 시험 봐주세요 이러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이제 신청을 받고 특히 이제 채점 같은 거 해주는 경우에는요, 신청을 받고 나서 실시하는 일자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 신경을 써야 되고. 보통 대부분의 대학이 5월, 6월에 몰려있다는 얘기지. 모든 대학이 5월, 6월은 아니야. 어, 뭐 중앙대처럼 조금 빨리 보는 학교도 있고요. 일부 대학은 7월에 보는 학교들도 있어. 오케이. 근데 이제 꼭 이렇게 얘기하면, 쌤, 이제 게시판에 올리더라고. 게시판이나 이제 바로, 어, 댓글로 달지. 어느 어느 대학은 언제 보나요? 아, 그걸 쌤이 다애우 다닐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정보들은 어디에 있냐면 학교,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가야 돼. 그래서 홈페이지에 가서 공지사항을 보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보면 뭐 모의논술 실시에 대해서 보통 나와 있다고. 어, 안 나와 있던데요. 아, 보통 <laughs> 미리 발표하는 학교도 있지만 이제 그 실시할 때쭉 돼서 발표하는 학교들도 꽤 많아. 음. 그래서 이건 님도요뭐 애우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모의논술 실시 형태를 조금 설명할 텐데 요거 지금 선생님이 써놓은 게 뭐냐면 작년 기준이야. 올해는 어떻게 볼지 모르는데 보통은 비슷하게 가더라고. 매년. 조금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비슷하게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이제 오프라인에서 보는 학교들이 있어. 근데 이제 오프라인에서 보는 방식도 여러 방식이 있어. 뭐냐면 그 미리 신청을 해야 돼. 신청을 해야 돼. 신청을 받아가지고 아까 얘기했잖아 신청, 신청을 받아가지고 실시 일자에 그 대학에 가서. 그래서 대학에 가서 시험 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학교 고교에다가 배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이 이제 구분하지는 않았 안고 써놨어. 오케이. 자, 근데 이 대학에서 신청하는 것도 보통 일반적으로 그 홈페이지에서 신청 받지는 않아. 오프라인 시험 보는 거는. 그럼 어떻게 신청받나요? 대부분 학교 그 그러니까 고등학교지. 고등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제 마치 시험 보듯이 가서 시험을 보는 거라고. 오케이. 그 다음에, 중앙대 같은 경우에 아마 세밀하기로는 고교 배포였을 거야. 그래서 토탈 그 장수를 좀 정해놓고 이제 배포를 한 거지, 학교에다가. 오케이. 자, 근데 채점이 제공되는 학교가 있고 자가 채점이 있어. 이건 그러니까 학교에서 채점 안 해준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렇다면, 채점이 작년 기준이야. 헷갈리면 안 돼. 자, 제공되는 학교가요 가톨릭대, 그 다음에 부산대, 중앙대. 중앙대는 대신 이제,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어, 실제로 학교에서 여러 명이 보잖아? 그럼 그 중에 일부만 채점을 해줘. 오케이. 어쨌든 간에. 자, 그 다음에 이와야 대 요, 요 학교들은 채점을 해줬어. 오프라인에서 보고 채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보통 한달 정도 지났을 때 나온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결과도 받아. 오케이. 그 다음에, 자가 채점하는 학교는요, 덕성여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가 대표적인 학교야. 올해도 그런 가요 어, 모르지, 쌤도. 근데 보통은 유지가 되더라. 그럼 이런 학교는 사실은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어. 쌤이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물론 보지 말란 얘기는 아니야. 쌤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채점을 해주는 학교야. 이런 학교는요, 일부러라도, 선생님, 저는 이 아이에 대안볼 건데요? 아, 그래도 상관없어. 무슨 상관이야. 학교마다 조금씩 유형 차이는 있지만 수리논수이큰 틀에서는 더구나 그 오프라인에서 자기가 그 첨삭 시험을 매주 거의 보다시피 하는 학원에 다니고 있다면 뭐 이때는 뭐 채점 제공해 주는 게 실력 점검용이겠지 그렇지만 온라인지로 강의를 들어서 어쨌든간에 첨삭을 많이 어, 받아본 경험이 없는 친구들은 더더욱 좋지 물론 점수를 내주지. 선생님이 뭐 이렇게 해주듯이 막 이렇게 지적질을 해주고 이러진 않아. 오해하면 안 돼. 어. 채점을 해준다는 건 채점이지, 첨삭하고는 다릅니다. 채점하고 첨삭은 다른 거야. 채점은 점수만 내주는 거고요. 첨삭은 너이 부분은 이렇게 했어야 돼. 이 부분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됐어. 이렇게 지적질까지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 둘은 달라. 오해는 없도록 하십시오. 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점수를 내준다는 거. 그치, 의미가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 보는 학교는요. 이거는 온라인에서 보는 학교가 특히 자기가 보통 자기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한단 말이야. 이거 본인 신청입니다. 이건 대부분 어, 학교에서 신청한다고. 대부분. 오케이? 자, 그래서 채점을 제공해주는 학교가요. 경북대, 강원대, 당국대, 동국대. 작년 기준이야. 서강대, 성신여대, 성실대, 아주대, 한양대, 서울. 그런데 이렇게 채점을 해주는 경우에는 대부분,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가요. 선착수인 경우가 많아. 선착순 몇명 예를 들어서 뭐 (1200명)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 특히 물론 다 이걸 다볼 수는 없어 최점해주 학교가 몇 개가 되죠 여기 써 있는 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두열세뭐 여기까지 친다면 뭐더 많지 그치 이걸 다볼 수는 없어 하지만 이왕이면 본인이 쓸 가능성이 있는 대학 내지는요 자기가 쓰려고 하는 대학하고 뭐 스타일이라든지 난이도가 비슷한 학교 이런 학교들은 당연히 어, 시도해 볼만한 거지, 그치? 그래서 신경쓰라는 의미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어, 요런 학교들도 채점을 해줍니다. 해줬습니다, 작년에. 작년에 해줬기 때문에 본인이, 어, 여기에 좀 걸쳐질 수 있는 데를 시험 볼 가능성이 높다면, 더구나 이건 선착순일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전원 제공해 주는 경우도 있어. 근데 대부분 학교가 특히 인기 있는 학교일수록 선착순이야. 오케이? 그 그러니까 본인이 신경 써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지. 자 그다음에 자가 채점하는 거는 소책을 얘기할게요 그냥 별로 신경 안 써도 돼 어, 언젠가는 어~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뭐 (5월달에) 발표했는데 (6월달에) 봤다 무슨 뭐 지장이 있겠어 그지 어~ 그러니까 모든 대학이 다 자기가 좀 신경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 너 요거 시험 볼래 하면 저요저요저요 하고 손 들어야 되는 거고 이건 본인이 챙겨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다음에 온오프를 병행하는 학교도 있어 그니까 러 그~ 온오프를 병행할 때는요 이거 또 학교마다 조금 차이 난다. 오프라인 온라인 문제를 다르게 하는 학교가 있고요. 다르게 하는 학교의 대표적인 게그 어, 경희대가 아마 대표적인 학교였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똑같이 보는 학교도 있어. 똑같이 보는 학교도 있어. 이건 매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 오케이. 자, 그래서 어쨌든 병행하는 학교도 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그래서 경희대는요 채점을 해주는데 이때도 오프라인은 대부분 채점 해주지만 온라인은 채점 일부만 해준다.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서울 가기대 같은 경우는 온라인만 채점해 주더라고. 음. 그 다음에 서울 여대, 그 다음에 뭐 세종대, 그 다음에 숙명여대도 채점해 줍니다. 하지만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온라인은 선착순을 해주는 경우가 많다. 오케이. 대신 둘다 있으니까 기회는 어쨌든 둘 중에 하나도 놓지 말란 얘기야. 그 다음에 인하대 같은 경우는 온라인, 오프라인 다 하는데 얘네들은 채점 같은 걸해 주는 게 아니라 해설 강의를 제공해 주더라고. 어 그러니까 거의 자가 채점이나 마찬가지라고 봐야 돼 어, 어쨌든 어자 그래서 이렇게 모이는 수를 실시한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괜히 나중에 놓치고 나서 아 아깝다 하지 말고 어 본인이 조금 어 챙겨서 좀 보고 싶은 대학들 그치 채점까지 챙겨서 채점까지 받아보고 싶은 대학들은 조금 신경을 써 달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 왜냐면 이거 굉장히 좋은 기회거든. 왜냐면 어쨌든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뭔가 자기가 실전적으로 좀 경험을 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학교가 더구나 자기가 지원 대학이라면 지원 대학 아니라도 기회가 되면 하는 게 좋아. 그렇지만 자기가 지원 대학이라면 내가 이 정도까지 풀었을 때 점수의 감을 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왜냐면 실제로 이런 친구들도 많아. 논술 공부를 좀 많이 하고 간 친구들 중에. 아, 자기가 흡족하게 쓰지 못해서 굉장히 불만스러웠나 봐. 근데 선생님 점수는 되게 잘 나왔어요. 이런 경우 있어. 아, 자만하라는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즉, 본인이 느끼는 점수의 감하고 채점을 받았을 때 점수의 감이 다르다는 얘기야. 본인은 굉장히 잘쓴것 같아. 답도 대부분 친구들하고 맞춰봤더니 맞았어. 아, 잘 나오겠지. 그랬 점수가 무진장 안 나올 수도 있어. 뭐야, 그러면 근거가 부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야. 오케이. 물론 첨삭하고는 다르지만 분명히 채점이지만 그거를 내가 지원할 가능성이 있는 대학에서 채점을 해준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기회는요, 굉장히 중요한 기회야 그래서 나중에 7월, 8월 돼서, 어, 이런 게 있었네 하지 말고, 지금부터 자기가 특히 목표하는 대학, 내지는 가시권에 있는 대학 같은 경우는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특히 채점해주는 대학들. 그래서 이 시기에 선생님이 말해줘야지 분들이좀 놓치지 않을 것 같아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미니 설명으로서의 그거는 좀 떨어질 수는 있어. 어, 내용 자체는.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들한테 상기시켜주지 않으면, 나중에 그 기회를 놓쳐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어, 여섯 번째 논술 설명에서는 요걸 좀 강조하고 싶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원대학하고는 상관이 없다. 오케이. 근데 뭐,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덕성년들은 남학생을 받아주진 않겠지, 그치? 아, 덕성년들은 뭐, 자가채점이니까 근데, 하지만 그외의 학교들은, 그치지금 여기 언급되지 않은 학교들은 그면 모인원수를 안 보나요? 작년에 여기 언급하지 않은 학교 중에서 이제 봤던 학교가 한국기술교육대인가? 거기랑 어 그다음에 한국예대도 봤는데 한국예대는 자연계가 없어서. 그다음에 경기대도 봤대. 근데 자연계가 없어서 <laughs> 얘기를 안한 거야. 어, 오케이. 그래서 그다음에 그안 보는 대학의 대표. 작년에 작년 기준이야. 안 보는 대학의 대표 주자가 이제 연세대. 그 다음에 홍익대. 그 다음에 울산대, 의대. 울산대는 의대만 시험 보니까. 어, 어. 그 다음에 항공대. 요 대학들은 모이는 수를 안 봤어. 근데 올해도 안 보나요? 안볼 가능성이 높은데, 높은데, 연세대는 볼 가능성도 있어. 연세대는. 왜냐면, 하 그, 이번에, 수능 체저 없애면서 약간의 유형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학교 입장에서는 갑자기 유형 변화를 주면은 그치 욕을 먹겠지 그래서 유형 변화가 있을 때 모의논술을 몇 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간혹 실시하더라고 그래서 올해는 연세대도 모의논술을 볼 가능성은 높다야 어쌤이 요거 찍기 전에 확인했을 때까지는 아직 뭐 공지가 되진 않았어 그렇지만볼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염두에 두십시오. 자 어쨌든 본인이 어좀 챙길 수 있는 대학들은 좀 챙겨서 지원 대학이든 아니든 챙겨서 조금 좋은 기회를 활용했으면 좋겠어. 어쨌든 선생님, 그럼 계속 홈페이지를 보고 있어야 되나요? 매일 볼 수는 없지. 그렇지만 보통 학교가 미리 발표를 한단 말이야. 특히 이제 채점해 주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공지가 나올 거고 고교에서 공지가 나올 거고요. 온라인을 좀 신경 써야 돼.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실시할 겁니다. 그래서 신청 언제 받습니다 하고 미리 그거 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요 학교 홈페이지 가는 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 나한테 해달라고 하지 말고. 그래서 본인이 조금 신경 써서 좀 보고 싶은 대학들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씩 들어가 봐. 어 오케이 자 그래서 어쨌든 잘 여러분들이 챙겨서 좋은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